5만원 대시. 칼 다섯 개 먼저 사가신 분은 계산도 안 했거든요. 야, 벌써 10만원 깔고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방금 지짐 맛없을래 맛없을 수가 없죠. 야, 한입 그득 들어왔습니다. 아이고야, 뭐 또 한 포기만 주면 되지 또 이런 많이 줍니까? 내 쪽아리 소리 여봐 얼음 내 쪽. 얼음까지. 어머니 김치도 주는 거야. 이것도 맛도 봐야겠네. 어머니 김치도. 우리 장님 어머니 김치도. 이야, 오늘 이거 막장인데. 막장까지. 야단 났네. 야단 났어. 이야. 막장까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쿠팡도 당일 배송이 불가능한 동네. 김천시 대덕면 어머니에게 80km의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편의 어머니와 재밌게 놀았던 대덕면 편 2부 시작합니다. 안전벨트 단디 메이서. 약 300m 목적지 주변입니다. 외진길을 암물트럭으로 20분이나 달려서 도착한 이곳에서 어머니를 만났었죠. 근데 송이 만나서 어떡하면 좋겠나. 이 뭐라니? 송이? 고기도 많고 삼겹살도 맛있게 있고. 어머니가 소주 한잔 물어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잔 맛있게. 야, 어머니도 한잔 하십니까? 야, 여기 소주 다 한잔씩 하시는 분들이군요. 야. 아, 세병. 저기서 딱 세병. 인당 한 병씩. 야. 내가 여기 절약하겠는데요. 아니요. 미리 안주가 있어야 먹지 않나? 아, 안주가 또 있어야 먹는다. 좋습니다. 나도 한 병. 가자! 이리 옆에 앉아, 옆에. 이야, 시원하다. 예? 목소리가 좋아요. 아, 목소리가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예. 목소리가 좋아. 그래, 봐라. 고기 좀 먹고 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나왔다는 거지요? 이제 작년 김정임 씨도 지금 아끼 뭐야 돼 팔이 세 쪽이나 남았어요. 올해 배춧값이 비싸다고 안 비싸다고요? 지금 조금 비싸긴 비싸다고 수입이 없대. 엄마가 농사 짓는 배추를 그 김장을 해서 먹었는데 지금 배추 농사도 지금 엉망되고 이러니까. 배추 농사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벌레. 벌레 끼어서. 그러니까 배춧값이 다 올라가는구나. 귀하니까. 그러니까. 워낙 뜨거웠으니 그렇다. 한 장에 배가. 아, 좀 전에 아까 그 게임 장 그거 열심히 딸 걸. 했거든. 모르겠어. 아, 가만. 너무 간대. 야, 김치도 볶으니까 진짜 맛있네. 네, 할머니한테 화요일에 소풍 가니까 용돈 좀 많이 주세요. 할머니 돈 많다 많이. 화요일에 소풍 간다. 소풍 가요. 소풍 가요. 용돈 좀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게요. 걔. 맛있는 거 사 먹게요. 예. 오, 그저 뭐 소풍 갈 때 500원. 나 말 달라 그래. 어? 야. 줄래? 옛날 냄새 나. 자기야 문 닫고 나 입장 났다. 맛있다. 전혀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 옛날 냄새 막 최고. 아이 작달려. 구수하다. 우리 개띠 모임아. 예. 다 80이라. 다 80. 젊지 말고 젊지 말고 요대로 살자. 요대로만 살자. 예. 요순에 살아야 이제. 요약고. 사점이 구이. 숯불구이 한번 해볼까요? 숯불구이 도전합시다. 맛있는 사람 또. 오, 고소한 냄새 올라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뉴가 나옵니다. 사점이 구이. 아드님 찾아줘서 고맙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지. 뭐든지. 숯불에 그만 맛있고. 예. 아, 물고도 한 번도 들어가. 맞아요. 또한 시골 분들과 이렇게 갖가지 반찬에 맛있는 국산 김치에 삼겹살을 먹으니
송이가 부럽지 않은 식사였습니다. 너무 행복한 저녁 식사를 즐겼네요. 이제 가을이 왔고 가을에는 또 찬바람이 부는데 겨울 작업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왔거든요. 밤에 자면 춥다, 입 돌아간다 그래서 구독자님과 같이 오붓하게 끌어안고 잤습니다. 맛있는 거 먹이고 잠까지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부지런한 하루들이 시작되셨는데 씻기도 씻었고 모닝커피 한잔하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햇살은 뜨겁네요. 가을의 날씨에 청명하고 하늘이 높습니다. 달달한 게 어제 맛이 숙취가 풀립니다. 저 아랫집 어디에서 망치질을 다다닥 하는 게 느껴지네요. 부지런합니다. 저도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해야겠어요.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 아, 사돈 댁에 전화를 해서 아, 나 이런 소구리야? 알겠습니다. 문제는 소구리는 어떤 크기를 드릴까? 좀 큰 걸로 보여드릴까요? 어머니 이거 소구리 큰 거 한 개 더 줘요. 예. 한 개 더. 조금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이거보다 약간 작은 거면 요거요. 이걸로 줄게요. 요걸로 줄까요? 이걸로 한 세 개 줄게요. 네. 알갈걸 크는 거지. 색깔 안 알고로. 예, 그 색깔은 요렇게밖에 없어요. 이거만 하나. 예. 내 입에 안성맞춤, 소쿠리도 내 손에 안성맞춤인 걸로 세 개 플렉스 하셨네요. 보자, 다음에 해야 될 게 칼 찾아드릴까요? 칼 먼저 그런 거예요. 예, 먼저 같은 거 좋은 거. 네. 어머니 저번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확인해봐요. 똑같아요. 아이고, 참말로 눈도 없어. 이거 얼마 들어가? 많았냐? 이거 다섯 개 들어가요. 아, 다섯 개? 우리 아빠가 다섯 개. 한 번에 다섯 개를 사신다고요? 이야, 스케일 대박입니다. 이 동네 이분이 이모님 맞으시네요. 칼 다섯 개. 작은 거 두 개 줘요. 작은 거 두 개요. 또 다른 이모님은 프라이팬도 사러 오셨네요. 프라이팬이 아니라 튀김팬이죠. 이래저래 둘러보시더니만 마음에 든다고 또 하나 사시려고 하십니다. 14,000원, 5,000원, 19,000원, 19,000원에 2만 원, 그러면은 39,000원, 39,000원에 6,000원, 45,000원. 예. 5만 원이나 3개 넣으시겠어요. 오, 딱 마차가 갖고 오셨네요. 네, 다녀왔어요. 첫 개씩 시원하게 45,000원 하시고 아직까지 칼 다섯 개 먼저 사가신 분은 계산도 안 했거든요. 야, 벌써 10만 원 깔고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네, 다섯 나. 네, 감사합니다. 5만 원 개씩 좋았어요. 칼이 하도 잘 든다 해서 사러 왔는데. 칼이요. 봅시다. 칼도 있습니다. 역시 칼 한번 써보시면 이 칼의 매력에 푹 빠지시긴 합니다. 야, 잘 든다 하니까 한 집에서 다섯 자루, 또 한 집에서 두 자루, 또 한 집에서는 세 자루. 지금 주문이 막 들어와요. 프라이팬도 인기도 많고 칼도 인기가 짱이네요. 요게 좀에도 큰 거고요. 선물로 들어오는 게 작은 게 파이라 요만한 게. 아, 고만한 게. 약간 더 큰 거 하셔도 돼요. 작은 거 두 개, 큰 거 두 개. 알겠습니다. 잘 드는 거 줘요. 알았어요. 두 개 드릴까요? 오늘 칼이 잘 팔린다. 잘 든다, 잘 든다. 칼이 다 사가네요. 예, 헝칼도 갈아드립니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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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그러니까 68,000원입니다. 62,000원에 6,000원이면 68,0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그러면 이거 한 개 더 줘구만. 돈 남는 걸로. 아니야, 난 남아. 한 개 더 줘야 돼. 나? 여섯 개밖에 안 줬어, 지금. 그러면 이거. 일곱 개를 바꿔. 그거 한 개 더 주면, 예, 맞습니다. 이건 뭐.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어머니, 13,000원. 감사합니다. 예. 감자 끓는 게 여기 있던가. 또 오늘 산 사람들한테 한 개 서비스 주자. 서비스. 서비스.
어머니도 서비스. 나는 아직 사 안 했는데. 그랬잖아요 서비스. 나는... 어머니도 감자칼 한 게 서비스. 뭐 뭐지야? 감자칼입니다. 감자칼 그냥. 오늘 동네 사람들 반은 모였네요 벌써. 예. 동네 사람 반인 줄 짜시죠. 요 밑에 바가지. 예. 아이고. 아이고. 네 서비스 드려야지 그럼 아마. 서비스 예. 어머니도 서비스 해야지. 했잖아요 한 개. 어머니 했어요. 어 솔직하시네요. 집에서. 오늘은 뭐 칼이 이렇게 잘 나가나? 칼을 그렇게 사이로 짜이나? 어? 뭐? 하기는 젊은 사람들 집에는 많이 사도 되는데 많이 필요해. 우리 집에 애가 아빠가 칼 잘 쓴다고 선전을 했지. 아니 몰라. 아 칼 잘 쓴다고 선전을 해놔라. 장면을 따가지고 어떻게 네. 할매들한테 인기가 좋던가요? 오빠. 어? 발씨름 하지. 발씨름 한번 하자고요. 아, 하나 둘 셋. 한 개 더 드릴게요 어머니. 자, 발씨름. 한번 해보여서 하자, 근데.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도전장을 내밀었으니까 해야지. 한번 해봅시다. 자, 누가 이긴다? 누가 이기나? 으이, 샤! 이겼다. 와, 내가 장사하다가 팔씨름 하기엔 또 처음이네. 한대 품을 때서 아까 제일 처음에 와가 칼마 한 6만원씩 다 갔어요. 예, 알아, 예. 아니, 뭐 하는 칼이야? 예, 그, 한두 번 오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십니다. 이쁜이 아지매. 아, 이쁜이 아지매. 이 아지매가 이쁘요, 내가 이쁘요. 내가 더 이쁘지. 예, 어머니가 더 이뻐요. 이야, 가자미도 막 나눠주네, 가자미도. 역시 이게 시골의 정입니다. 어머니 물하고 갖다 줬더니만 시골 어머님들 다 하나 먹으라고 또 나눠줬구네. 네, 가자미 이거 맛있는 거예요. 어이구, 고맙습니다. 자, 15,000원, 2,000원, 17,000원. 요거 뭐 두 개 만원. 17,000원에 만원. 27,000원. 27,000원에 이거 한 개 서비스. 2,000원, 29,000원, 3만원, 33,000원, 33,000원에 15,000원, 48,000원, 요것도 서비스, 48,000원, 48,000원에 2만원, 68,000원입니다. 네, 3,000원 오늘 빼줬다. 예. 많이 샀다. 오늘 아무도 안 뺐는데 이 집만 빼줬네. 내가 이 집 뭐가 이쁘다고 3,000원이나 빼줬노? 빼줘도 돼, 우리 동네 이장님이라. 아, 이장님 때문이야. 아, 이장님 때문이야. 아, 이장님 때문이야. 이장님 때문에 또 잘 비야지. 이것도 계산해봐. 계산해볼게요, 어머니 거부터. 2만원, 4천원, 2만4, 3만4, 3만4천원에 6천원, 얼마요? 4만원, 4만원에 14,000원. 54,000원 서비스 서비스 현재 54,000원 54,000원에 6,000원 6만원 6만 1,000원 6만 1,000원에 8,000원짜리가 3개 24,000원 6만 1,000원에 얼마? 85,000원 맞습니다. 85 8만 어머니 현금 다 써버렸네. 아까 뭐 빌려줘. 네, 다섯 개 마십니다. 자, 오늘 물건 판매 완료. 아니, 나 내 거. 아, 마지막 더 남았어요. 2만 5. 네. 2만 원. 네, 2만 원, 2만 5. 45,000원. 그러면 이제 진짜 장사 끝. 다 이제 다 가셨다. 나이스. 가셨다. 이제 정리해서. 정리 다 하고 좀 몰고 놀고 또 오늘도 어. 자고 오늘 자고 그래 내려가요. 자고 갈까요? 네. 야 역시 내려가요. 예, 어머니는 간다카니까 아쉽다 또 자고 가랍니다. 국산 LED 조명이 수명이 길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저번에 봄에 와서 화장실에 교환했던 게 한 개가 나갔더라고요. 6개월 만에 한 개가 나가서
그냥 몰래 들어가서 몰래 바꿔놓고 갈 겁니다. 구렁이 서비스라고 할까요? 저는 구렁이 서비스도 하는 남자였습니다. 구렁이가 아니라 우렁각시, 우렁각시가 아닌 우렁총각 서비스가 되겠네요. 이번 조명은 내년까지 올 때도 무사하길 바라면서 또 저는 이제 칼갈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요거는 서비스. 오늘 동네에서 많이 팔아줘서 서비스에 서비스에 서비스 갑니다. 자, 시작. 네? 네, 저 위로 올라갔어요. 낯선 차가 한 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거 송이 도둑이다 하면서 잡으러 올라가시더라고요. 어차피 송이도 없는데. 따로 오신 분들이라고? 아, 버스 따로 온 게 아니고. 그렇네요. 아까 여기에 있던 차가 빵빵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비켜줬어요. 여기 올라갈 사람이 없다. 내가 차를 비켜줬는데 괜히 비켜줬다라고 하면서 한마디 들었거든요. 아하, 벌초하러 온 사람이랍니다. 마을 입구에 CCTV도 있고요. 어느 동네에 어떤 차들인지 다 아니까 나쁜 짓 하려고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10년 됐어 이거. 네. 갖다 준 샀는 제가. 네. 이거 그래 5천 주다가 이게 잘 들어. 네, 이것도 잘 들어 깔아놓으면. 예. 이거 횟집에 쓴다. 10년 전에 사서 이제 칼도 많이 따랐지만 그래도 버리긴 아깝다고 싹 깔아달라 하시네요. 문제 없습니다. 싹 깔아드리겠습니다. 또 30분에 걸려가 또 딱 갈아냈습니다. 잘 된다. 어제 비 왔으니 나도 버섯 향이라도 한번 느껴보러 구경이나 가자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길에 밤나무가 있네요. 오, 진짜네. 아, 밤송이. 이렇게 나오구나 밤송이. 아야. 저보다 형님 같은 한 살 어린 동생에게 산에 올라가면서 이게 밤이다 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송이를 따로 가야 되는데 밤을 주머니에 넣는 밤에 대한 애착도 보여주셨습니다. 송이 따로는 언제 갑니까? 그래서 한 잠깐 사이에 밤 저만큼 주었습니다. 어디 이 산골짜기 올라오면 약초 같은 건 없습니까? 약초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도라지 더덕. 도라지 더덕. 아, 수호. 한 도라지 하우 수호. 예. 지금 나는 게 10월짜리 나는 거나? 지금은 이제 버섯철인데 올해는 버섯은 없고 흉년이어서. 흉년이라 버섯이 없다. 버섯이라 가는 게 지금철에 나는 게 송이. 송이버섯. 송이버섯. 능이버섯. 능이버섯. 어머니가 가을에 오면 송이 그래 맛보여준다 그랬었는데 송이가 아예 안 났어 이번에나. 맛도 못 봤습니다. 아, 맛도 못 봤어야지. 송이철에는 일주일씩 연차를 몰아쓰고 송이 따가러 다닌다고 바빴다는데 올해는 맛도 못 봤답니다. 어? 이거 대추나무입니까? 대추나무 이런 거. 아, 이게 대추. 대추는 이렇게 나는 겁니다. 과실류입니다. 과실류. 과실류 맞나 이거? 네. 이거는 감. 어, 이거는 감나무. 네. 우리 꽃감 만드는 감. 일반 그 단감 모양이랑은 틀리네. 이거는 꽃감을 만드는 대봉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생긴 게 도톰하고 예쁘긴 예뻐요. 야, 대추가 맛있다. 아. 야, 바로 따먹는 대추가 진짜 다가사가 진짜 과일이네. 이거 세 개 하루에 세 개 사 먹으면 변비 온다는 거 맞죠? 그건 곶감. 곶감. 네. 홍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진짜 달짝하네. 네. 맛있습니다. 손이 더러웠을 때 산에서는 어떻게 손질을 하죠? 제일 좋은 방법은 옷에 살짝 닦는 거 아니면 그냥 풀 같은 데 닦는 거. 산에서는 네? 물듯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쪽쪽 빨아먹기. 아, 아, 그래요? 네. 개울 먹었던 것도 있던데. 아,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완전 산 쪽이어가지고. 오늘은 맛있는 대추에 홍시까지 먹었으니 이거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산에 잠깐 갔다 오고 이제 오후에는 꽃감 만드는 작업 따위를 또 계속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있어도 놀틈 없고 쉴틈 없이 항상 부지런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군요. 멋있습니다. 멋있어. 또 이렇게 멋지게 용접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뭔가 거들고 싶더라고요. 절단 같은 것도 자신있고 용접도 한번 지져보고 싶어서 같이 일손도 거듭니다. 문짝을 만드는데 첫 번째 사각 파이프가 제일 좋겠지만
남아있는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 재료로 문짝을 만들겠답니다. 자, 만물트럭에서 빨래건조대로 문짝을 만들듯이 여기는 남아도는 요 파이프로 문짝을 제작해본다. 이 한 개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네. 지지대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열리지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닐로 마감, 네. 비닐 마감으로 한다. 네. 해보자. 제작에 대한 나의 소견도 설명해줬고요. 용접도 하길래 나도 해보자 해서 한번 찢어봅니다. 전문가가 보면 어설프겠지만 용접도 잘하는 만물트럭 사장입니다. 찢입니다. 아들과 제가 열심히 용접 산매경에 빠져있는 동안 어머니는 마늘 다듬고 쪽파 다듬고 이렇게 찌짐까지 맛있게 준비를 해주십니다. 이야, 진짜 어머니도 바쁘시고 아들도 바쁘고 바쁘게 바쁘게 사네요. 아, 둘둘마라가 한 입에 쑥. 저도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둘둘마라서. 방금 지진 지짐 맛없을래 맛없을 수가 없죠. 야, 한 입 그득 들어왔습니다. 차고 내려가요. 안 돼요 어머니. 돈 못 벌었어? 네, 돈도 못 벌었고요. 네. 마누라가 집에 이제 빨리 오래요. 아, 오늘 집에 가요. 그러면 마누라 보러 가면 오픈 가야 돼. 네. 이런 사람이 보러 가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 그래요? 어, 마누라 보러 가면 오픈 가야 되지 그냥 뭐. 맞아요. 마물사 사장님. 네. 마물사 사장님. 다음에요. 예,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살게? 어떤 나라요? 영천이라는 나라에 살아요. 영천이라는 나라에 산대.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죠? 너도 대단해요. 팔 씨름을 다 이기고 다니고. 어떻게, 누굴 닮아서 그래 팔 힘이 센 거예요? 아빠 닮았어요. 야, 호박전이 부들부들 맛있네 또. 예. 드시오, 가시지. 네, 들어가십시오. 한 더 먹고 가요. 저의 만물트럭의 장사법은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런 거에 예를 하지 않는데 시골분들은 한 젓가락 먹고 간다니까 못내 아쉽다고 더 먹고 가라고 계속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정이고 멋이구나.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또 아이 용돈까지 잊지 않고 챙겨주고 가시네요. 오늘도 많은 것들을 또 배우네요. 이제 어머니께 인사하고 가려는데 저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려고 또 하시네요. 저 봉투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아이고야, 자, 뭐 또 한 포기만 주면 되지 또 이런 많이 줍니까? 내 쪽아리, 소리요, 막 얼음 내. 얼음까지. 아이고야,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야, 예. 다 먹었고 다음에. 진짜 어머니 김치가 맛있더라 이게. 고춧가루가 맛있다가 이 김치가 맛있는 거죠. 아, 젓갈 안 넣는다고. 미리 집에 넣었던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만의 미역과 다시마 역과 아주 좋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 빨리 오면 김장철에 한번 오고야. 응. 아니면 내년 봄에 또 기약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오늘 너무 잘 챙겨 먹고 오늘 또 하루 잘 쉬었다 갑니다. 하루 더 자고 가라는데, 아,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돼서 아쉽네요. 안 그래도 올 줄 차고 내려가면 되는데, 자고 내려가면 되는데. 그러니깐요. 너무 잘 먹을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올게요. 어머니 김치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맛도 봐야겠네, 어머니 김치도. 우리 장인이 대찬농사를 붙이라고. 어머니 김치도, 이야, 오늘. 이거 막장인데. 막장까지? 야단 났네, 야단 났어. 야, 막장까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향 가고 뭐. 예. 지금도 고향 가고. 진짜 시골인 심이 진짜 공짜가 없네. 칼매자로 그냥 갈아드렸다고 또 이마에 주네. 역시 아, 살아 있다 살아 있어. 살다. 시골에 정이랑 있었죠. 자, 용접 그만이 도와줬는데 빨리 사다리 갖고 와봐요. 이거 좀 박자. 마지막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거는 마무리합시다. 피스는 있고 그 사다리만 다행히 또 천막이 펄럭펄럭 끓여서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저 보수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장사를 떠나면서 우리 알바생이 빨리 집에 들어오라니까 집으로 가야 됩니다. 심히 마무리 장사하러 출발할 준비 끝났습니다. 네, 자 오늘도 파이팅. 남은 시간 맞아 파이팅 하시고요. 조만간에 또 봅시다. 알겠습니다.
먼길 오실까요?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에 보자. 하루만 더 시골 체험을 즐기고 싶기도 했지만 저는 또 갈 길도 많고 가을에 저를 기다리시는 어머님들도 많기에 얼른 발길을 재촉합니다. 청춘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 청춘이 공부하는 공구는 고정 댓글을 타고 밴드로 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며 Thank you very much! ]가성비 제품. 보통 다마는 이렇게 큰 다마도 있고 여기 작은 다마도 있어. 섞어 믹스 제품 소중대 섞어서 7마리 단 10마리 가격이 32,000원 믹스 제품 3kg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속초에서 나는 겁니다. 속초 공개. 달짝하다. 그냥 짠맛이 없고 먹는 거 한번 찍을까? 짠맛이 없어. 안 짜. 홍게는 약간 짜고 되게 달달하는데 굉장히 달짝 지근해 내장이. 근데 그러네. 약간 장모님이 아까 첫입 먹었을 때 했던 말 그대로네. 안 짜더라 달짝하더라 말이 맞네. 추천합니다.